원샷 제대로 가다 먹네. 예전답지 않게 자꾸 맨날 힘없이 누워만 있고 그래요. 아, 그러면 이제 저랑 우리 어머니랑 같이 늙어서 그래, 늙어서 그래 이랬는데 그 늙음이 더 애틋해지긴 해요. 그래서 조금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. 그래서 거의 제가 얘한테 지금 묶여서 살고 있어요, 거의. 정말 잘해주려고 하죠. 네, 그동안 병원 간 기록 좀 보자. 준아. 내 역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게 그 중요하죠. 아주 중요하죠. 아주 네네. 중요합니다. 기초 병력을 아는 게 진료의 첫 번째예요. 예. 네. 네 병원 내역서 좀 봐야 돼. 심장이 비대하다고 나왔어요 그때. 고지혈 심각. 어메 결석도 두 개. 엄마도 갑상선이 안 좋은데 너도 갑상선 쪽이 안 좋다. 피질 기능. 준이가 좀 뭐가 많은데. 얘가 원래 힘이 없어요 평소에? 최근에 그래서 아 얘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나이는 같은데 얘는 너무 이렇게 밝고 얘는 진짜 한 근 최근에서 맨날 누워 있기만 하고 그게 최근이라고 하면 언제부터? 최근이라면 한 1년 전인 것 같아요. 1년 전부터. 얘가 한쪽 무릎뼈가 거의 없어요. 그렇구나. 무릎뼈가 없는데. 조금 남았어요. 아직 조금 남았어요. 아, 그쵸, 뒷다리. 얕네. 그러니까 얘가 걷는 게 좀 안 좋긴 하더라고. 어, 눈물 날라. 눈물이 나는구나.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. 어, 혈석이 방광이 엄청 많아요. 네. 혈석이 바글바글하죠. 소변 계속 만들어내고 방광은 터질 것 같은데 너무 오줌 마려운데 오줌은 안 나오고 방광이 꽉 차서 더 이상 소변을 못 보내면 네. 다시 심장이 멈추는 아~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큰 결석보다 작은 결석이 더 위험해요. 하는 게 맞죠. 지금 뭐 해줘야 되는 거죠? 듣는 엄마도 넉다옵니다. 아이고 우리 준이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준아? 그래도 선생님이 관리 방법이랑 이런 걸 잘 알려주셔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. 뭐 그렇게 절망되는 건 아니고. 아니 이게 짱기 있나 좀 봐야지. 엄마가 먼저 짱기. 근데 맛있다. 아유 맛있다. 응 한 짝. 어디 갔어? 먹었어? 오늘도 노루 진아 이거 의사 선생님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몰래 주는 거야. 너무 조금이다 그지? 아우 맛있어. 저 모든 것을 갈구하는 저 눈빛 눈물 봐. 야 나도 슬퍼. 나도 이런 눈빛으로 연기해야지. 에이 그냥 아프거나 말거나 그냥 다 먹어버릴까? 날 원망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을 원망해. 네. 알았어. 봐라 이제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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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물 줄게 엄마가. 아, 저 꼬랑 교수님 드는 거 봐요. 와이파이 다섯 하나입니까? 각별하죠, 얘네들이. 가장 내가 힘들 때 왔으니까. 제가 이제 갑상선 암 수술하고 이제 집에 퇴원하고 왔는데 너무 막 어떻게. 빈집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 했는데 그때 친구가 강아지 좀 입양해봐 그래서 이제 얘 그때 얘 노을이 껴안고 울었어요. 어머 어머. 근데 그때 왜 울었냐면
그동안 계속 싸워왔던 게 왜 잘 연극도 하다가 이제 조금 내 역할을 찾아가는데 왜 아픔이 왔고 왜 수술을 이렇게 해야 되고 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냈던 게 한 번은 터지더라. 얘 잡고 엄청 울었지. 그냥 있어준 것만으로 고마웠던 것 같아요. 지금은 뭐 그냥 운명처럼 얘네들 끝까지 이제 같이 늙어가는 거죠. 늙어감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저 친구들이 빠르니까 그쵸. 그게 안타까움이 되게 많죠. 네. 누라 집에 가요.